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한축구협회도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전체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. 씨발 협회는 선수를 보호해야지 이딴 기사를 사실 무근이다 그럴 일 없다라고 말을 해야죠. 젊은 선수 식사 후 탁구를 치고 있는데 주장 손민은 경기를 앞두고 있어 휴식을 권했다. 이 과정에서 젊은 선수가 말다툼이 생겼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. 뜯어말리는 과정에 소수민 손가락이 걸려 탈골됐다. 저는 뭐냐면 약간 이거 같습니다.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픽션이고요. 꽁투에 불과합니다. 뇌피셜입니다. 어떡하지? 아유 내가 좀 아유 여론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? 네, 들어가 좋습니까? 어 들어와. 예. 그 탁구하다가 막 싸웠다는데 그걸로 어그로 끊는 거 어떠십니까? 뭐 어떻게 했대 어떻게? 네 제가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붕대로 묶었거든요. 예 요걸로 일단은 야 빠르게 야 기사 내보내 야 기사 내보내. 알겠습니다. 다른 거는 인정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것만 빠르게 인정한다. 야 이게 뭘까요? 에? 다른 거는 지금 난리 나가지고 어 감독은 미국 가고 원래 들어보니까 안 오려다가 협회에서 부탁해가지고 하루 오고 갔다 오고 그리고 정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뭘까요? 나는 이런 생각 약간 이거 같아. 탁구 치다가 야야야야 16강 있으니까 좀 제대로 하자. 아 형 이것만 하고 들어갈게요. 야야야 야야야야 뭐 아 어 형 괜찮으세요? 아 죄송해요 홍민이 형. 아니 괜찮아 아우 어 싸웠나? 아니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. 예 안 싸웠어요. 저 들어갈게요. 아 이거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크게 키우지 않았나? 예?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. 감스의 생각이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아시안컵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? 아 나 진짜 질 수 없어. 나 요르단전이고 뭐고? 나 탁구 이길 거야. 야야야 뭐해 야야 내일 좀 쉬어야지. 조용하세요! 조용하시라고요. 야 너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대한민국 주장 토트넘 주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아, 조용히 하시라고요. 이랬겠습니까? 에? 이랬겠습니까? 다른 거는 하나도 인정 안 하다가 이것만 빨리 인정하네요. 다른 거는 아무 말도 없고 모르겠다 뭐 하다가 이거는 빨리 인정합니다. 이거 뭘까요? 이거 뭡니까? 예? 대한민국이 16강 가고 갈 때는 벤투 감독하고 나와가지고 서있고 포항이 FA컵 우승할 때는 자신이 트로피 들어올리면서 이번에 뭐 예전에 월드컵 때 16강 떨어지고 이번에 할 때는 가만히 숨어가지고 아씨 아 어떡하지? 뭐? 싸웠다고? 야! 조자! 물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. 제 친구 남명규요. 예.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. 제 친구가 조기축구 회장이에요. 남명규. 예. 근데 트로피 두는 것을 좋아하고 조기축구 할 때 저희가 부상 당하면 뭐라 하냐면 그 친구 남명규가 야야 조기축구 하면서 부상 당할 수도 있지. 어? 대회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. 조기축구 대회 나와서 이렇게 토너먼트 올라가다 보면 부상 당할 수 있지. 어? 남명규라고. 예. 그러니까 협회도 그거야 여러분들. 난 이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작 사건 있잖아. 그런 것들은 엄벌을 해야 돼.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 다툼이 있었다 해도 선수들끼리 막 주먹다짐하고 했겠냐 안 하지. 예를 들어서 좀 언성이 나왔어도 만약에 진짜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수들도 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막아줘야지 사실은. 그리고 다 끝난 마당에 당연히 대회 때도 당연히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저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
뭔가 우리 축구 보시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거야. 왜냐면 야, 이 눈이 얼마나 높은데 달라 예전이랑. 예전이 낫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요즘 SNS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. 아니 왜냐면 이건 우리 뭐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왜냐면 다 어디만 가면은 선수도 훈련한 것도 영상도 SNS에 다 뜨고, 그리고 KFA 뭐 대한축구협회 유튜브에도 훈련한 것도 뜨고 막 다 뜨잖아.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해도 왜 지금 상황에서 이걸 협회를 인정해서 기사를 쏟아내냐고.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.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이거 아니야. 시선 돌리기 아니야.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싸웠는데 축구가 됐겠냐, 어휴 쯔쯔쯔 이렇게 되니까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생각해. 아니 선수들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싸웠다 해도 다 프로우식인데 경기장 가서 이러겠어? 아까 밥 먹을 때 내 얘기 안 들어줬지? 왼쪽으로 패스 안 해. 오른쪽 누구야? 개인기? 이 뭐야? 이러겠냐고.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짜 프로답게 하지 사실 진짜로.